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보드를 타고 왔어요. 아, 진짜 이제 벌써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간만에 조금 태풍 때문에 그동안 좀 흐렸었는데 오랜만에 밝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드를 타고 왔는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요즘 이제 저의 상태를 봤을 때 저는 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좀 되게 건강한 상태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건강 관리, 자기 관리 루틴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아까 나가기 전에 화장을 조금 약간 하고 나가가지고, 화장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사실 뭐, 클렌징은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여기 아이 리무버랑 그리고 클렌징 티슈로 지워줍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설명 안 하고 빨리 화장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화장을 사실 엄청 뭐 많이 하고 나간 건 아니어가지고 클렌징 티슈까지는 필요 없을 뻔하긴 했지만. 자, 됐고. 저는 오늘 좀 땀을 흘렸으니까 샤워를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 다 씻고 왔고요. 이제 일단은 앞머리를 좀 먼저 까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단은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얼른 토너부터 먼저 발라줄게요. 토너는 비욘드 엔젤 아쿠아 데일리 빅토너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진짜 되게 애용하는 제품인데 왜냐면 일단은 용량이 진짜 크고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완전 가성비 가성비 짱인 제품인데요. 요거 이제 저는 이제 토너를 되게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대용량으로 사서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이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이 뚜껑 열어가지고 보면은 얘를 이렇게 눌러서 화장솜으로 눌러가지고 짜서 쓰는 형태인데. 아,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어떻게 해도 항상 이렇게 좀 밖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매번 느끼는 건데. 하여튼, 토너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토너 과정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화장한 날은 토너를 해주면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보다 좀그 전에 남아있던 미처 닦이지 않은 잔여물들 있죠. 그런 거를 좀더 깨끗하게 이제 남김없이 닦아내준다 이런 개념으로 토너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엄청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다 요거를 이렇게 신경 써서 꼼꼼하게 닦아내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피부가 조금 더 확연하게 좋아졌던 것 같긴 해요. 뭐 느낌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이제 볼 부분은 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어느 정도 피부에 탄력도 살짝 신경을 써주고요. 해서 눈 부분에 이제 뭐 속눈썹 부분에 남아있는 화장 잔여물이나 아니면 코 옆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놀래는 게 클렌징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코 옆에는 파운데이션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꼼꼼하게 잘 닦아내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 토너를 언제 또 해주냐면 주말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기초를 해주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어디 나가지 않으면 좀 약간 그렇게 해서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지 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번 또 토너를 살짝 해가지고 유분기를 살짝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토너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 디필링 패드, 식물나라 건데 이거 아마 제가 저번에도 겟레디 위드민지 거기서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은 요걸로 해서 이렇게 토너처럼 사용하는 거긴 한데 요걸로 이렇게 필링을 해주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2, 3일에 한번 해주고 있어요. 자, 됐으면 이제 다음은 세럼을 발라줄 거예요. 자, 세럼을 바르기 전에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요 브랜드 측에서 솔직하게 리뷰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꾸준히 좀 사용을 해봤었는데 근데 좀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새 또 꾸준히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얘 자기 관리 루틴에 한번 넣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짠! 요거는 올데이 비타민 브라이트닝 앤 밸런싱 페이셜 세럼. 이름 왜 이렇게 길어? 아무래도 그만큼 뭔가 기능이 많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요거는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끈적임이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불필요한 유분감 없이도 수분감을 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무래도 비타민 세럼이다 보니까 비타민 세럼들이 약간 좀 따끔따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느꼈고요. 패키지를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오렌지 같은 느낌에 진짜 딱 비타민 세럼이라는 그런 느낌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이트닝 기능이 있는데 브라이트닝은 이제 뭔가 얼굴을 좀 하얗게 해주는 그런 미백의 개념이 아니고 뭔가 얼굴의 붉은 부분이나 좀 더 칙칙한 부분 이런 거에 톤을 맞춰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톤의 균형을 맞춰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요거를 진짜 요 자기관리 루틴에다가 넣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원래는 코 옆부분 있죠? 여기가 붉은기가 진짜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거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서서히 맞춰지는 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루틴에 꼭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기 다크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여기 옆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발라줍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요게 이제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면 요새 이제 인간만 지구에 사는 게 아니고 좀 더불어 사는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 약간 요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래서 환경보호나 동물보호 요런 거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동물 실험도 안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서 추출된 비건 원료만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거기서 진짜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세럼을 다 발라봤고요. 다음은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짠! 요것도 비욘드 제품이에요. 비욘드 엔젤 아쿠아 수분 크림. 요것도 역시나 좀 가성비가 좋아서 구입하게 된 제품이에요. 요거 항상 원 플러스 원으로 세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사실 여름에는 그렇게 엄청 이용하지 않고 요건 이제 겨울이나 가을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여름에는 조금 사용하기 좀 무거운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가을이 이제 됐잖아요 좀. 그래서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요거는 약간 젤 같은 그런 느낌의 반투명한 제형이에요. 이거를 많이 안 바르고 조금씩만. 너무 얼굴이 번들거리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향이 그렇게 심하지 향이 거의 없어요. 무향이나 다름없고 그다음에 발림이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무난하게 사용하기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주름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은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눈주름 같은 경우 특히 아니면 팔자주름 이런 거는 사실 좀 수분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라 이런 부분에 이제 수분 공급을 그냥 충분히 아직까지는 시켜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소개를 했었던 거 요거 닥터자르트 바이탈 뭐 하이드라 무슨 젤이거든요? 솔루션 요거 이제 약간 밤에 바르는 무슨 팩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거를 이제 가끔 또 밤에 바르고자 여름에는 진짜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요거 세 가지 단계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게 뾰루지나 여드름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솔직히 그거 이제 빨리 짜야 될 시기가 왔을 때 그냥 빨리 짜고서 저는 요런 뭐라 그러지? 아! 스팟 패치! 요걸로 그냥 계속 좀 약간 붙여놓는 편이에요. 공기에 너무 닿지 않게 그리고 손으로 자꾸 잡아뜯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은 그런 흉터도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좀 많이 좋아진 거지. 뭐 엄청 좋은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정말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피부 관리 루틴을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아 계속 여기 보면서 얘기했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자, 여러분 이게 카메라를 바꿨거든요. 카메라를 바꿨는데 렌즈가 여기 있고 이렇게 원래는 틸트가 여기 있었는데 틸트 액정이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 렌즈에 틸트 액정이 오른쪽 왼 오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 보게 되네요. 또 여기 보고 있다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기초를 끝냈고요. 이제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밑으로 내려가서 좀 이른 저녁을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두루루루루. 짜잔! 오늘의 저녁은 뭐지? 그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 화사 씨가 이 두부 유부 초밥을 해 먹었잖아요. 오늘은 그거를 해 먹을 거예요. 제가 전에 이거 한번 해 먹었었는데 근데 이게 속에 유부 속에 들어가면 너무 말랑하면은 좀 잘 부셔져가지고 좀 단단한 두부로 샀어요. 부침형 두부. 두부 파워 깨기. 아 물기도 좀 짤걸. 아 젠장. 아씨 어쩔 수 없다. 맛있다. 짜잔. 만들어놔야겠구만. 짠. 오늘의 저녁. 유부초밥. 두부 유부초밥입니다. 생각보다 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맛있다. 저 원래도 고기를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좀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어떤 기사를 봤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를 안 먹어도 환경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해요.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내가 막 당장 내일부터 채식주의자가 할 거야 막 내일부터 당장 고기를 안 먹을 거야 이런 거는 아니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또 너무 힘들 것 같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 일주일에 4일 이 정도는 그냥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밥을 먹고 있어요. 또 이제 제 하루 스케줄상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웬만해서 점심은 칼로리 생각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많이 먹는 편이고 저녁에 이제 좀 식단 조절을 하는 편인데 점심 때도 고칼로리인 거 먹긴 먹는데 조금 제가 이제 포만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포만감 안 들 정도로만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계란 두 개랑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단백질 쉐이크를 샀는데 완전 잘 미쳤어요. 진짜 딸기 맛이라고 해서 그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이거요, 이거. 이거를 샀거든요? 여기 스트로베리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거 샀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이게 우유 맛 같은 느낌이거든요. 막 초콜릿 맛 사면 초코우유 같은 맛이고 약간 이런데 딸기 우유 같은 맛이 아니고 그 축팝주스 스트로베리 맛? 딸기 우유 맛?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밥의 느낌은 아니어서 그래서 요새 조금 힘들어요. 저 단백질 쉐이크 때문에 빨리 먹어 치우고서 다른 맛으로 사야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맛있다. 두부 자체가 그냥 맛있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는 계란 두 개랑 단백질 쉐이크를 딱 먹고 나면은 그럼 이제 제가 거의 한 2시쯤에 자거든요. 2시쯤 될 때 이제 되게 막 배가 고파져요.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그때 이제 빨리 자요. 잠을 빨리 자서 배고픔을 잊는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식단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 네, 가끔 옛날에는 야식을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네, 이제는 아침에 좀 속이 너무 쓰린 게 싫어가지고 야식은 거의 한 달에 한 세네 번은 치팅데이를 갖거든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날. 그런 날만 야식을 종종 먹어요. 뭐 술 먹고 싶은 날, 뭐 약속 잡힌 날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운동이나 몸매 관리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거의 꾸역꾸역 하는 편이긴 한데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합니다. 막 욕하면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많게 세 번인데 거의 세 번 그 이상은 절대 안 하고 근데 사실 운동을 전 옛날에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언젠가 이제 제가 되게 정신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운동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 막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생각을 약간 이렇게 딱 끊어주는 느낌? 그래가지고 그때는 거의 운동을 약간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멘탈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내가 요새 우울하거나 좀 정체기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운동하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게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운동하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1시간 반씩 하는데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홈트 영상들 저는 이제 땅크부부님 채널이랑 그리고 히브뜸님 그리고 단호TV 요 정도 세 개가 제 취향에 좀 되게 잘 맞고 너무 난이도가 어렵고 이렇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 영상으로 구성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날씨 좋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이건 자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이 정도 보드를 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엄청나게 큰 도움은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밖에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집에서 운동하는 거랑 또 밖에서 운동하는 거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짠. 다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2인분이었거든요. 두부 큰 거? 생각보다 배부른데. 오늘은 이렇게 저의 자기관리 루틴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자기관리 루틴인데 이렇게 브이로그 찍은 거 같지? 하여튼 이렇게 자기관리 루틴을 소개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